다들 알지? 어린 시절 우리를 설레게 한 로고플레이. 정체불명의 문으로 들어갔던 소녀가 2024년 다시 나타났어. 내가 알려줄게. 또각또각 구두 소리. 문 아래로 하늘빛 초록빛 길이 만들어지고 이어지는 인트로 효과음. 다 추억이다. 넥슨의 옛 오프닝을 기억하는 유저가 남긴 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화제였어. 근데 이 파란 소녀 대체 누굴까? 넥슨 안에서 수소문하다가 넥슨 로고의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브랜드 디자인팀에 물어봤어. 파란 소녀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형상을 보셨을 텐데 게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포털. 유저들이 넥슨 게임을 통해서 더 나은 재미를 이제 경험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통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털 투 어나더 월드라는 이제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란 소녀는 곧 넥슨을 통해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유저 또는 미래 세대라고 추측할 수 있지. 오, 의미 있다. 그럼 처음부터 넥슨 로고가 이랬던 걸까? No. 둥근 지구본을 손으로 받치고 있는 남자. 넥슨 초창기엔 이런 로고를 사용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왠지 모르게 풋풋하고 귀엽다. 이후 넥슨의 뾰족뾰족한 서체가 돋보이는 넥슨 로고가 탄생했고 2008년 서체를 깎고 다듬는 과정을 거치고 미세하게 컬러까지 조정하면서 지금의 로고가 나왔다고 해. 그리고 지금 넥슨은 서른도를 맞이해 30주년 기념 새로운 로고를 선보였는데 어떤 의도로 제작한 걸까? 처음에 이제 아이데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 넥슨의 30주년을 어떻게 기념해야 되는지 고민들이 많았어요. 우리 넥슨의 대표 IP를 활용해서 넥슨의 이제 명확함을 좀 보여주자는 식으로 아이데이션이 많이 됐는데 게임이 거의 되게 뭐 수십 가지가 되는데 어떤 게 넥슨을 대표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 컸고 IP가 들어갔을 때는 그 특정 IP에 대한 기념 로고로 보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다시 넥슨의 시각적 비주얼이 뭔지 분석해보자. 키 아이디어가 이제 넥슨의 시작을 조금 더 상기시켜주면 의미가 있겠다. 넥슨이 처음 이제 바람의 나라라는 온라인 게임으로 시작했는데 셀을 활용하면 넥슨의 시작을 상기시킬 수 있겠다. 이전의 향수도 같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도트 메타포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많은 픽셀 로고의 시안 중에서 고민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시안으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우와, 다른 건 또 뭐가 있었을까? 유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트를 활용한 디자인도 있었고 넥슨의 대표 캐릭터가 들어간 캐릭터 시안도 있었다고. 또 넥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션 로고가 적용된 30주년 한정 유로고를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화제야. 워드마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조금 생각을 했었는데요. 영문자 2랑 영문자 5가 반전을 시켰을 때 30이라는 숫자로 가독성 있게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넥슨은 30주년을 기념해 유저들이 1년 내내 즐거울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릴레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30주년 캐치프레이즈처럼 넥슨 게임을 즐기고 애정하는 모든 유저들의 즐거움이 이어졌으면 좋겠어. 쭉!